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오늘 한인타운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한인사회와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이 연합해 적극적인 건립 유치 로비를 벌이면서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오가와 버몬트에 들어설 카운티 정부청사 건립안 버몬트 코리도 프로젝트.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오늘 이곳에 한인타운 커뮤니티 센터를 포함시키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건물 면적은 당초 커뮤니티가 요구했던 5만 스퀘어피트에서 12,550 스퀘어피트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커뮤니티에 요구하던 기금 출연 없이 센터 건립안을 승인한 만큼 합리적인 절충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커뮤니티가 단합적으로 단합된 목소리로 커뮤니티 센터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 오늘 미팅 때 이제 추가가 된 거고요. 이제 건축 비용에서는 이제 커뮤니티 자체, 카운티 자체에서 이제 다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에 없었던 센터 건립이 성사된 데에는 무엇보다 한인 단체들의 조직적인 연합과 로비가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9월 처음 건립 추진 움직임이 시작된 이래 한미연합회와 한인회, KYCC 등 11개 단체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벌였고 여기에 타민족 단체와 지역 주민들까지 힘을 보탰습니다. 앞으로도 미팅을 2차, 3차 미팅 때에도 이제 커뮤니티 이제 주민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앞으로 다룰 것 같습니다.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일단 새로 건립될 타운 커뮤니티 센터의 운영 주체를 YMCA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한인단체도 선정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